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혁범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 종료됐습니다. 네. 그런데 근래 몇 년간 확실히 좀 느껴지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국정감사에서 동물 관련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는데 네. 자, 올해도 많은 의원들이 동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뤘는데 저희가 또 동물 전문 방송 아니겠습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연 어떤 동물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국립수의대 동물병원 초진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요. 전국 9개 국립대학교 동물병원에 입원비, 초진비 현황을 공개를 하고요. 네. 9개 대학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초진 진찰료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료비 차이만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지역에 있는 대학 동물병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9개 국립대 수의대 동물병원 중에 4곳이 지난해 이제 적자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다가 이 국립대학교 동물병원이 지역사회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결국 이 얘기 난 나올 줄 알았어. 가축 방역관 부족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촉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올해 가축방역관의 미충원율이 41.1%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적정 인원이 TO가 1954명인데요. 군 대체 복무를 하는 공중방역수의사 310명까지 포함을 해도 수의직 공무원 가축방역관이 1152명에 그친 거죠. 적정 인원 대비 이제 부족 인원 비율이 지역별로 보면은 경상북도가 142명 53.8%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 전북, 전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는데요. 가축방역관 부족과 기피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경상남도의 연도 별 가축방역관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20년에 31명 모집에 지원자가 23명밖에 안 됐어요. 네. 미달된 거죠. 네. 그리고 2021년에도 37명 모집에 지원자 24명밖에 안 됐고 2022년 42명 모집에 지원자 8명. 네. 난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 네. 자, 올해는 31명 모집에 지원자가 단 3명이었습니다. 네. 수의사들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달곤 의원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해마다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저기 수당 10만 원 올려주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전반적인 처우 네. 개선. 장관님의 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복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종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식용 문제입니다. 안병길, 안호영, 어기구, 윤미향 무려 4명의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개식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기구죠.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몇 년째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합의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의원들이 또 이미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개농장들 중에서도 폐업을 원하는, 전업을 원하는 곳들이 있다. 그런 그렇죠. 거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한근 농식품부 장관도 직접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해야 될 때고 개식용 종식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유통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외에서는 허가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약들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돼서 일부 동물병원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항암제인 온셉트, 또 팔라디아, 또 고양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소렌시아, 개 골관절염 치료제인 리브렐라 이게 사실 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들이거든요. 네. 이미 다 허가를 받아서 동물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약효도 입증된 약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 이제 인허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입증됐다 보니까 이제 좀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동물병원에서 입수를 해서 좀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미여가 동물용약품 사용 현황을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약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일 좀 하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전북대 수의대 전과 추진 논란입니다. 이거 저희 위클리뱃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요. 전북대 수의대에서 결혼 4명이 생겼는데 전북대 내에 다른 학과들 학생들 중에서 전과생을 받아서 채우려고 했다가 반발이 어마무시하게 거세지니까 전과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았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의대가 편입은 허용을 하지만 전과를 허용하는 사례가 이제 없거든요. 전부 이렇게 수의과 대학이 모두. 근데 전북대가 이걸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네. 대자보도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정경희 의원의 지적 사항에 따르면요, 전과 공고하기 직전에 운영 지침을 이제 수의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다른 과와 달리 과도하게 높은 영어 공인 점수를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정경희 의원은 이미 높은 영어 점수를 확보한 어떤 특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그 학생을 수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전과 규정을 수정하고 모집 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4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는데 실제 선발은 하지 않았거든요. 논란이 커지니까 그 지원자 3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대 총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전북대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칫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부산대 수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했어요. 이거 네. 다 끝난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대 수의대 신설 문제가 뭐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 관련 산업의 성장, 또 공공 부분에 대한 수요, 또 의생명 융합 부분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수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인재정책실장이 수의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농식품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다시 한번 수의대 신설을 위해서 국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만약에 교육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당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만 들으면 되게 오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 다루면서 지금 현재 수익의 현실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현재 농식품부가 수의사 수급 추계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이번에 또 그 갈비사자 문제라든지 네. 우리가 왜 기존에 봐왔던 동물 관련해서 수많은 이제 논란들에 대한 다른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국정감사에서 딱 이목을 끌기 위해서 동물 관련 주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좀 이용당하지 않고 정말로 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얘기가 계속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를요. 네. 예. 자, 오늘 위클리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